9일 동안 맛있는 식사를 해주신 우리 임덕순 조리장님을 박수로 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고 싶을 텐데 또 안 나가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희식을 했는데 지금 이 방송이 그 인터넷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리 강습 다 끝나고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근데 요리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돼요. 다른 질문은 우리가 끝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잠기네. 그 208기에 그 요리 강습한 게 다섯 개 있거든요. 그거를 레시피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208기에 이 다섯 거에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한 5분, 10분만 신경 쓰면 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캐슈 마요네즈. 저희 마요네즈 쓰지 않고 캐슈어 넛으로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 샐러드 드레싱 있죠?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다가 뭐 올리브오일을 뭐 1 테이블스푼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캐슈 마요네즈로 이제 샐러드 무치는 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몬드 밀크는 거기 알몬드를 물에 담궈서 껍질을 까서요. 물 4컵을 넣고 믹서기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국 데이트, 대추를 넣으면 더 고소한 맛이 나는데 이 데이트 구하기가 힘드시면 꿀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꼭 빠진 게 있는데 코코넛 가루 1 테이블스푼을 넣어야 됩니다. 코코넛 가루, 하얀 코코넛 가루요. 1 테이블스푼을 넣습니다. 그래서 전부 넣어서 갈아서 그 다음에 면보에 짜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드신 아몬드 밀크가 됩니다. 그거는 한 일주일 분량쯤 여러분들이 해서 냉장고에 두고 드셔도 괜찮아요. 우유 대용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황 감자볶음은 여러분들 이거 기억이 없죠? 이거 먹어봤나 그러죠? 어떤 거였냐면 감자를 구워가지고 감자를 이렇게 썰어서요. 채 썰어가지고 소금물에 담궈요. 소금물에 담그면 전분기가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자에도 약간 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건진 다음에 강황 가루 있죠. 뭐 여러분들 카레 가루 있죠. 강황 가루를 이렇게 비벼요. 그러면 감자의 색깔이 노랗게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오븐에 구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볶아도 돼요. 근데 후라이팬에 볶을 때는 기름을 그냥 코팅만 하고 야채수로 이렇게 볶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불을 끄고 부추를 썰어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노랗고 파랗고 예쁜 아주 감자 볶음이 됩니다. 우리 그냥 감자 집에서 볶음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그거를 응용해서 색깔을 뭘로 한다? 강황으로. 몸에 좋은 강황으로. 강황이 어떻게 우리 몸에 좋은지 다 아시죠? 예. 그 인도 사람들이 치매가 거의 없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이 강황 때문에 그래요. 소염자 역용 하거든요. 몸에 있는 그 소염, 몸에 있는 소염, 염증. 몸에 있는 염증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소염자 역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이 강황이 요즘 아주 뜨는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죽은 기억나세요? 드신 거? 예. 수수죽은 아주 쉬워요. 거기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이게 수수는 몸이 차신 분들은 수수를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추는 좀 차게 해요. 그래서 수수하고 배추하고 잘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중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추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수수하고 죽을 써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나눠주고요. 오늘 직접 할 거는 209기 뉴스타트 건강요리 강습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해보겠는데요. 직접 해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두 번째 오븐에 구운 팥떡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팥떡 먹는 기억나세요? 네.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거 강습하고 오늘 저녁에 저기가 또 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맛있죠. 떡집것보다 맛있었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할 테니까 잘 배워서 집에 가서 꼭 해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조리 실장님이세요. 한민영 실장님.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은 대부분의 요리는 이 실장님의 요리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질문하시면 대답을 잘해줄 겁니다. 음식을 아주 잘하신 분입니다. 자, 오븐에 구운 팥떡을 먼저 할게요. 재료를 보면 마른 팥 2컵, 피칸 3컵. 피칸이 뭔지 알죠? 견과류 종류죠. 피칸을 구하기 힘드시면 호두. 우리 피칸 어디서 사셨어요? 코스코? 네, 코스코에 피칸이 아주 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삶은 밤인데 밤은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찹쌀가루, 그 다음에 소금, 두유, 아가베 시럽 또는 꿀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해보니까 아가베 시럽이 굉장히 달아요. 굉장히 단맛을 내기 때문에 꿀은 한 컵 넣어도 괜찮은데 아가베 시럽 한 컵은 좀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베 시럽은 2분의 1컵에서 1컵. 그러니까 단 걸 좋아하신 분은 한 컵을 넣고 단 걸 싫어하신 분은 2분의 1컵만 넣으세요. 예. 근데 팥은 한 24시간 물에 담궈서 불려야 됩니다. 팥을 푹 불려야 됩니다. 네, 팥을 불리고 그 다음에 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빨간 물이 안 나올 때까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팥이 콩 종류들이 사포린이 많아요. 그래서 좀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텁텁한 맛이 있다고 그걸 한번 팥을 이렇게 부르르 끓어서 그 물을 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24시간 충분히 불려서 깨끗이 씻으면 텁텁한 맛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압력솥에 뭐 냄비에 그냥 냄비에 그 저기 삶아도 되지만 좀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전기 압력솥에 백미로 누르면 되더라고요. 압력솥에 백미로 물을 거의 팥하고 거의 같게끔 해서 이제 백미로 압력솥에 삶으면 물기가 없어져요. 물기가 없이 그냥 팥만 잘 삶아지거든요. 예. 그렇게 팥을 삶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팥을 미리 삶아왔거든요. 여기 팥 삶고 그 다음에 피칸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밤은 우리가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좀 몇 개 있어서 그냥 생밤 제가 잘랐거든요. 예. 통밤 넣어도 돼요.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소금은 작은 스푼으로 하나 소금, 그 다음에 찹쌀. 네, 찹쌀은 찹쌀 3컵 넣어볼게요. 예, 체에 걸리셔야 돼요. 공기가 좀 들어가게요. 3컵 하고 그 다음에 두유가 1.5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레시피대로 꼭 하면 또 어쩔 때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팥이 많이 물을 많이 먹었으면 두유가 덜 들어가겠죠. 팥 삶을 때 좀 물기가 있으면 또 팥 삶을 때 물기 없이 마르게 삶았다면 두유가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5컵은 표준이지만 여러분들이 반죽을 해가면서 한번 보세요. 이거 비빌 때 제가 이 숟가락으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손이 아주 제일 좋은, 네, 손이 제일 잘 재요. 한 컵 하고 한 컵 반 하고요. 그 다음에 아가베 시럽이 한 컵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가 한 컵이면 굉장히 달아요. 완전히 디저트 같아요. 저는 한 컵을 다 넣지 않는데 한 반 컵만 넣을게요. 버물리면 돼요.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두껍게 하면 잘 안 익어요. 그러니까 얇게 펴시고, 얇게 펴서 한 오븐팬에 조금씩 펴서 190도에서 1시간 굽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몇 끼 드셔봐서 대충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는 어떤 재료로 음식을 하냐면 그 창세기 1장 29절에 너희의 식물은 이것이니 해가지고 밭에 씨가진 채소하고 그 다음에 씨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우리에게 준 식물이 밭에 채소하고 나무의 열매 과일 견과류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고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한테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태초에. 언제 주셨냐면 노아홍수 아시죠?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하고 채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결한 그 짐승이나 정결한 생선과 짐승들을 동물들을 우리에게 차선책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식품은 채소와 과일 열매. 그 다음에 좋은 정결한 이제 생선이나 고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음식을 먼저 먹는 게 좋아요. 지금 보니까 예, 반죽이 조금 되거든요. 한꺼번에 반했는데 이럴 때는 왜냐하면 콩을 제가 미리 삶아놨기 때문에 좀 물기가 없어요. 자, 이 정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반죽을 한번 보셔야 돼. 굉장히 되죠? 예. 떡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질고 이 반죽의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안 보이시죠? 어느 건지.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 들어간 재료를 보면 파다고, 견과류, 밤, 두유 전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설탕 같은 거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맛도 조금 더 되다. 되면 조금 돼도 괜찮은데요. 조금 딱딱하고 좀 질면 더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워요. 이만큼만 해도 꽤 많은 양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쿠키 같기도 하고 떡 같기도 하고 또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고.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일명 LA 찰떡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LA로 이제 이민 갔잖아요. 근데 떡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앗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보니까 한국에 없는 어부는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좋죠? 이게 막 찹쌀하고 팥 같은 건 있으니까 해가지고 오븐에다 견과류는 많잖아요, 미국에. 오븐에 넣어서 떡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명 LA 팥떡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펴야 돼요. 좀 두꺼우면 잘 안 익더라고요. 이렇게 펴서. 괜찮아요. 이거 보여줘야 되나? 내가 들을까? 들으세요? 이 정도? 좀 약간, 아니, 진편도 아니고, 된편도 아니고. 진흙 같은. 근데 이게 이제 이 반죽의 정도가 중요해요. 너무 돼도 안 맛있고, 질도 안 맛있고, 그런데. 근데 오늘 한번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거 성공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10번 실패해요. 너무 질면 이게 또 막 이렇게 금이 가거든요. 너무 질면 또 막 안 떨어지고 그런 거를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이제 감이 잡히는 거야. 아, 이 반죽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되는 거지 금방 레시피 보고 성공한 거는 없어요. 저도 역시 이렇게 레시피 보고 연습해보면요. 성공 못해요. 그러면 다시 해보고 뭐가 틀렸냐 아니면 내 거를 또 첨가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키거든요. 제가 레시피 하나 만들 때요.
거짓말 안고 진짜 10번, 20번 해봅니다. 절대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래요. 요리 연구가라고 그래서 우습게 알았대요. 다른 사람을 요리 연구가라고 그래서 무슨 요리에 연구할 게 있어. 그냥 밥에 먹으면 되지. 그랬는데 내가 막 잠을 안 자고 또 틀리면 또 하고 재료 사다 또 하고 그러니까 아, 전 진짜 연구는 연구다 그러더라고요. 예. 연구해야 돼요. 이것도. 이게 지금 제가 밑에다 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유선지 있잖아요. 유선지 깔고 하면 이게 잘 떨어져요. 유선지가 없으니까 팬에 기름을 바르고 거기다 밀가루나 저기 찹쌀가루 뿌리고 이거 넣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찹쌀가루를 안 뿌렸어요. 밑에 잊어버리고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덮개를 호일로 덮개를 씌워서 190도에서 1시간 많이 구죠? 하여튼 은박지나 뭐나 이거를 덮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이따 나도 이거를 씻어 오셔야 돼. 이거 갖다 놓고 저녁에요. 이거 맛있게 이거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맛있게 고소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할 게 여러분 양배추 김치 최근에 드셔보셨죠? 네. 양배추 김치가 아주 쉬운데 또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담아놓으면 항상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담을 때 주의할 점은 많은 양은 하지 마세요. 양배추를 뭐 다섯 포기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한 포기 이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꼭 맛있는 때가 하루 이틀이에요. 근데 그때 딱 먹을 수 있게끔 양배추 반 통도 괜찮아요. 한 반 통만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보시면 돼요. 예. 양배추를 이렇게 이제 먹기 좋게 썰어가지고요. 양배추하고 적채를 같이 좀 혼합하세요. 양배추하고 적채가 한 5:1로. 왜냐하면 이 적채를 넣으면 익으면서요. 국물 색깔이 여하튼 보라색으로 나요. 그래서 적채하고 해서 소금물에 담그는데 항상 소금물에 김치를 담글 때 소금물의 비율은 10:1이에요. 물이 10컵이면 소금은 1컵.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는 굉장히 빨리 절여져요. 이거 20분, 30분이면 절여져요. 근데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잘 안 절여지거든요. 그러면 좀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돼요. 겨울에는. 예. 여름에는 찬물로 하지만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절여놓으면 좀 약간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짜게 절이면 안 되겠죠? 약간 부드러워지면 이 물에 헹구어서 이렇게 받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국물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요. 우리 뉴스타트 김치의 주 재료가 뭐냐면 배, 그 다음에 항상 국물 재료는 우리가 넣을 때 배하고 그 다음에 무, 양파. 배, 무, 양파. 그거는 항상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국물로 고춧가루도 개고 그걸로 모든 김치를 담아요. 그래서 국물을 그 다음에 이거를 갈 때 항상 뭘로 하냐면 야채수로 갈아요. 야채수 한 컵에 야채수 내시는 거 아세요? 몰라요. 아, 그러세요. 채수. 채수는 무하고 양파를 끓이다가 무, 양파, 표고버섯, 마른 표고버섯. 무, 양파, 마른 표고버섯을 끓이다가 한 20분 끓이면 이제 국물이 우러나오잖아요. 다시마? 그거 끓이다가 다시마는 처음에 이렇게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물에다 좀 담궈 놓으세요. 그러니까 무하고 양파하고 표고버섯이 끓을 동안에 다시마는 찬물에 담겨 있죠. 그다음에 한 20-30분 끓이면 다시마 넣으세요. 다시마 끓이고 10분이나 15분. 왜냐하면 다시마를 오래 끓이면 물이 텁텁해져요. 물이 이렇게 맑아지지 않고.
또 더 안 맛있어요. 다시마는 한 10분에서 15분만 끓이세요. 예, 그게 채수예요. 근데 항상 채수가 있어요. 저희 부엌에는. 뭐든지 이제 그게 우리 양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채수 한 컵이죠. 거기다가 배하고, 그러니까 모든 국물 김치는 야채수, 그다음에 무, 양파. 예. 또더 맛있게 먹으려면 사과 조금 갈아주세요. 그다음에 저희는 젓갈 안 씁니다. 부엌에서요 채좀 가져오세요. 아까 저 찹쌀 걸르는 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양배추 넣고요. 그다음에 이 국물을 체에 받쳐서 물만 넣으세요. 이거 전부 넣으면 좀 국물이 텁텁해지거든요. 조금 덜 갈아졌네요. 네. 씻혀야 돼요. 네. 씻으세요. 그래서 그 국물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저기는 젓갈을 안 쓰잖아요. 젓갈을 안쓴 이유는 이 야채들이 그 질산염이라는 게 많잖아요. 질산염이 있고, 그 다음에 젓갈은 우선 짜잖아요. 엄청 소금에 절이잖아요. 젓갈은. 그리고 또 좋은 소금으로도 했는지 뭘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쁜 소금으로 절일 수도 있어요. 뭐 천일염까지 좋은 소금으로 안 하고 소금에 절였고 우선 짜고 또이 젓가락에 그 아민이라는 거 들었죠? 동물성에 있는 그 아민하고 이 질산염하고 이렇게 합쳐지면 발암물질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희 김치에 젓갈을 쓰지 않습니다. 그만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갈 때도 지금 야채수에다 했죠? 그다음에 또 야채수 한 컵은 밀가루 한 스푼 넣어서요, 이 풀을 써왔어요. 또 풀이 있어야지 또 이게 맛있게 발효가 되거든요. 이게 풀도 붙겠어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이거예요. 이 오렌지 주스를 하나 짜놓으세요. 이 오렌지 주스가 희한한 맛이 나더라고. 예. 이게 아주 달콤새콤한 맛을 내거든요. 오렌지 주스를. 따서 넣고, 그 다음에 소금 넣어야죠? 네, 소금 넣고,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쵸? 네, 레몬은, 김치에는 레몬 안 넣습니다. 레몬 넣는 김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도마도 김치 할때 그렇게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약 물김치거든요. 네, 이건 넣으세요. 네, 두개 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오렌지 주스 넣으면 그다음에 파 넣고 그다음에 마늘 넣고요. 생강을 한쪽 넣어서 여기서 갈아야 되거든요. 근데 생강이 지금 굉장히 얼어져 가지고 못 넣겠네. 생강 얼렸는데 안 녹아서. 그러면 이게 지금 양배추 물김치가 된 거예요. 응? 어렵지 않죠? 자, 양배추 물김치가 됐는데 이걸 하루쯤 있으면 익어요. 밖에서 실온에서 하루쯤 있으면 익는데 하루쯤 있다가 이제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하루만 있어도 먹어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첫 번째 내는 게 하루 만에 낸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기 전에
연근이 있죠. 연근을 잘라서 넣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연근을 넣으면 연근이 아삭아삭한 맛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넣으시는 게 좋더라고요. 먹기 전에 그냥 넣으세요. 여러분들 먹기 전에 뭐 한두 시간 전에 넣어도 더 맛있고. 연근 넣고 그 다음에 비트 있죠. 비트를 이렇게 잘라서 물에 씻으세요. 그냥 넣으면 너무 국물이 뻘개죠.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먹기 전에 이렇게 비트 넣어가지고 이게 뒤에 이게 비춰주면 참 이쁜데 이거 되게 이쁘거든요. 지금 색깔도 이쁘고 안 보이죠? 이따 구경해요. 굉장히 이뻐요. 그러면 식욕도 돋구고 또 영양가도 있고 별로 어렵지도 않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패 안 하실 거예요. 레시피 그대로 해도 이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물 맛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지만 냉장고 들어갈 때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서 싱거우면 소금 조금 더 첨가하시고 짜면 물 좀 넣으시고 여러분들 식성에 따라서. 근데 이 양배추 김치는 그냥 항상 맛있더라고요. 먹어도. 그리고 또 손님들 왔을 때 이 김치 내놓으면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르쳐 드리고 싶었거든요. 괜찮죠? 파프리카? 파프리카 넣어도 되겠죠? 근데 이게 빨간색 있으니까. 근데 보통 홍고추 넣어요. 홍고추. 홍고추 빨간 고추 넣는데 좀 매울까 봐. 매운 거 좋아하시면 홍고추 넣어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넣을까? 세 번째 현미 콩비지라고 그랬죠? 콩비지 드셔보셨어요? 생각나요? 맛이 어떤 맛인지? 맛있었어요? 근데 이 콩비지를 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싶었냐면 이제 겨울도 오고 이 콩비지 좀 많이 해놓고요. 진짜 다른 거 없이 이것만 먹어도 한 끼 식사가 돼요. 왜냐하면 배추도 많이 들어가죠? 콩 들어가죠? 현미 쌀 들어가죠? 잣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잣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만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아주 든든해요. 왜냐하면 제가 콩비지를 먹어보니까 콩비지만 먹으면 속이 좀 더부룩해요.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현미를 넣었더니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또 한 끼 식사로도 되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네, 재료를 보면 현미 2분의 1컵, 메주콩 2분의 1컵, 잣 3분의 1컵. 잣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잣이 지방질이 많으니까 또 우리가 좀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배추 많이 들어가고 200g, 양파 1개, 채소 4컵, 예. 현미와 메주콩을 각각 따로 물에 4시간 이상 불린다. 그러니까 현미도 불리고 메주콩도 불려요. 근데 따로따로 불려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끓여볼게요. 이 채소 여기 불 켜세요. 볶는 거. 먼저 이 채소에다가 채소 조금만 붓고 양파 있죠? 양파 볶고 양파를 좀 먼저 볶고요. 양파를 벗고 좀 끓으면 그 다음에 배추하고 먼저 볶으세요. 이게 채수로 볶는 거예요. 채수 조금만 넣고요. 그 다음에 현미쌀 불려놓은 거를 우리가 전체에 지금 채소가 한 4컵 들어가는데요. 여기다가 현미쌀 불려가지고요. 싸래기 만드세요. 싸래기. 싸라기? 싸라기라고 그러나?
따라기가 뭔지 알죠? 한 2, 3등분만 하면 돼요. 이거를 현미를 통째로 넣으면 여기 익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씹히는 식감도 안 좋으니까 조금 가세요. 네, 갈아졌거든요. 아, 배추 지금 세잎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추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한번 데쳐야 돼요. 살짝 데쳐서, 그다음에 물에 헹궈서 꼭 짜서, 예,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야 돼요. 배추는 삶은 배추입니다. 예, 삶은 배추를 해야 지금 부드럽고 이렇게 풋내가 나지 않아요. 여기서 양파가 거의 다 익었을 때, 그 다음에 쌀을 넣고 익혀야 됩니다. 어? 이거요. 아니. 한 5인분? 4인분? 5인분? 꽤 많이 나와요. 한 4인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쌀이 다 익으면요. 그 다음에 채소 4컵이거든요. 4컵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 채소로 갈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콩 반컵을 불린 콩입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은 콩을 아주 곱게 갈고 어떤 분들은 좀 씹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씹히게 약간 살짝 갑니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약간 씹히는 게 좋다는 사람. 콩이. 그다음 곱게 가는 게 좋다는 사람. 반반이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콩 껍질을 벗기면 훨씬 맛있어요. 근데 안 벗겨지더라고요. 잘 안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충분히 불렸는데 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해콩은 빨리 벗겨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콩은 지금 작년 콩인지 물에 충분히 불렸는데도 이 벗기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콩 담그면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벗겨졌거든요. 근데 이건 많이 못 벗겼어요. 근데 콩 껍질을 벗기는 게 훨씬 맛있어요. 지금 끓고 있죠? 예, 쌀이 다 익으면, 그냥 콩은 많이 끓이지 마세요. 콩은 그냥 한 손 콕팍 끓여야지, 콩을 오래 끓이면 저기 고소한 맛이 없어요. 이 콩하고 잣하고 같이 갈게요. 잣이 꽤 들어가요. 잣 때문에 고소한 거예요. 아니, 소금 좀 가져오세요. 소금. 함초소금. 여기 지금 우리 조리실에서 쓰는 소금은 천연소금하고 함초소금 써요. 함초소금. 그 다음에 소금으로 간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양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리 과정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조리 과정에서는 저희가 기름을 열에 많이 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같이 뭐 감자 볶음도 기름이 전혀 쓰지 않았어요. 감자 볶음도
모든 요리에 거의 기름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름을 꼭쓸 때는, 써야 될 때는 후라이팬에 코팅 정도 하고, 코팅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이렇게 해서 좀 닦아내고 후라이팬에 기를 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야채수로 볶아요. 왜 기름에 많이 안 볶냐면, 기름을 많이 안 쓰냐면, 올리브 오일 있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거는 콜드 프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가하지 않고 볶아서 기름 짠게 아니라 그냥 짠 거예요. 그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샐러드 할때 듬뿍듬뿍 넣어서 먹어요. 샐러드 드레싱 할 때. 그다음에 열을 가해도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게 열에 발연점이 높은 게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아보카도 오일이고 그다음에 포도씨 기름이에요. 포도씨 기름. 그래서 열을 특별히 열을 가서 쓸 때는 포도씨 기름을 써야지. 올리브 오일을 갖다 볶으면요, 그게 도리어 폐가 돼요. 이게 올리브 오일이 몸에 좋은 건다 아시잖아요. 이게 전부 그걸로 볶더라고요. 제가 이제 TV 방송 봐도 그 요리사들이 전부 올리브 오일로 해가지고 오븐에 굽고 올리브 오일로 뭐 굽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조금만 열을 가하면 그 활성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세포나 유전자 파괴하거든요. 활성산소가. 그래서 기름을 열에 가할 때는 거의 가하지 않고 꼭할 때는 우리가 포도씨 기름을 옅은 불에서 씁니다. 옅은 온도에서. 그다음에 간장은 그 화학 간장 있죠. 뭐 시중에 파는 화학 간장은 우리가 전혀 안 쓰진 않은데 거의 안 쓰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 화학 간장 속에는 너무 합성이 많아요. 화학 뭐 카라멜 뭐 저기 미온, 그다음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열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간장 안에. 맛을 내기 위해서. 그 간장이 참 맛있잖아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온갖 게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장을 거의 쓰지 않고 소금을 주로 쓰고 그다음에 간장 가루를 써요. 간장 가루를 여기서 살수 있어요? 여기서 많이 원하시면 여기서 주문해서 여러분들이 살수 있다고 그러네요. 간장 가루를 야채수에다 타요. 그러면 간장이 되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돼요. 나물도 무치고 뭐국 끓일 때도 전부 간장가루, 미역국 끓이고 무슨 국 끓일 때 간장가루로. 그다음에 된장 고추장도 저희가 거의 쓰지 않아요. 뭐 쌈장에도 된장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된장에는 된장을 띄울 때 파란 곰팡이 있잖아요. 그게 아플로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굉장히 소량이라고도 그래도 보통 건강한 사람은 괜찮대요. 그렇지만 이게 환자분들한테 음식을 해줄 때는 그게 또 발암물질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된장도 안 쓰죠. 된장, 고추장 거의 안 쓰려고 하지만 어떤 특별한 요리를 꼭 써야 될 때는 조금 써요. 진짜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끓으시네요. 네, 조금만 더 끓이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저기 쌀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때 안 익혀서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식초를 쓰지 않습니다. 식초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식초를 안쓴 이유가 식초 대신에 레몬을 써요. 레몬즙 있죠? 레몬 주스. 왜냐면 식초는 아무리 좋아도 산이에요. 그거는 산성이에요. 산성. 근데 우리 몸에 들어가도 식초는 산성이래요. 근데 우리 몸이 알칼리성이 있을 때 굉장히 그 면역이 좋잖아요. 산성으로 보내면 면역이 약해서 우리가 병에 암에 걸리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식초는 쓰지 않고 레몬을 써요. 레몬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알카리로 변한대요. 그래서 식초를 안 쓰고 그다음에 설탕을 쓰지 않고 설탕 대신에 그 아가베 시럽 있죠. 아가베 시럽은 그 멕시코에서 나온 건데요. 선인장, 선인장의 수액이에요. 그다음에 아가베 시럽이나 코코넛 슈거. 코코넛에서 코코넛 슈거로 하는 코코넛 슈거나 그다음에 꿀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뭐 쓰죠? 단 걸로. 그다음에 사과주스 이런 거 많이 써요. 농축 사과주스 있죠? 그거는 안 쓰잖아요. 농축 사과주스. 그렇게 단맛을 위해서 그런 걸 씁니다.
메이플 시럽도 씁니다. 제가 그거 빠졌어요, 지금. 메이플 시럽도 써요. 근데 메이플 시럽에는 약간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요리할 때는 쓰지만 조금 뭐 나물 예를 들면 다 어떨 때는 그거를 조금 고려해서 돼요. 근데 아가베 시럽은 전혀 향이 없어서 그냥 널리 쓰고 있거든요. 네. 그 콩으로 만들어요. 띄우지 않는 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팡이 피지 않는 콩으로. 콩으로 말리고 그다음 다른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올리고당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올리고당도 만일 그게 괜찮은 당이면 써도 되죠. 아, 물엿도 써요, 저희.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질문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방송 끝내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